자, 평주입니다. 오랜만에 낮술 방송. 낮술 밤새도록 야간을 쓰고 여러분들은 열심히 일을 할 때 퇴근해서 낮술을 먹는 요 재미. 남들은 일할 때 나는 퇴근해서. 자, 처음 먹어보는 라면입니다. 틈새 라면. 편의점에서 파는 틈새 라면이 맵다고 하길래 일단 사와봤어요. 틈새 라면. 너무 매울지 모르니까 야채 참치. 그래서 낮술을 오랜만에. 요 재미. 집에 아무도 없을 때 혼자 퇴근해가지고 열심히 일한 자 마셔라. 틈새라면. 과연 CU 편의점에서 파는 편의점 틈새라면 맛있는데? 맛있는데? 불닭볶음면하고 조금 다르네. 불닭볶음면은 요 정도 한 입 먹고 나면 바로 오는데 라면에서 그런가? 아, 야간 마치고 온 아재 라면에 소주. 그냥 맛있는데? 국물도 맛있는데? 안 맵진 않습니다. 안 맵진 않아요. 안 맵진 않은데 엊그제 제가 밤에 불닭볶음면을 오랜만에 안주 삼아서 먹었는데 그때는 확실히 매웠는데 이런 라면치고 매운 건가? 매운 거 잘 못 먹는 분이 먹으면 매울려나? 안 맵진 않아요. 확실히 뭐 신라면 이런 것보다 매운 것 같아. 라면 맛있네. 엄청 제가 원래 매운 거 되게 좋아하는데 이 낮술 때 매운 거 먹는 거랑 밤에 매운 거 먹고 집에서 먹고 뻗는 거랑 옛날에는 매운 거 먹어도 다음날 막 화장실 가서 화끈화끈 거려도 그 재미였어. 속이 쓰여도 그 재미. 아무튼 매운 거 먹으면서 막 땀 흘리고 막 죽겠네 막 이런 재미였는데 최근에는 너무 자극적으로 매운 것들 뭐 틈새라면 뭐 불닭볶음면 이런 것들을 먹고 제가 이제 낮술 먹고 자잖아요. 자기 때문에 이게 먹고 자기 때문에 역류성 식도염을 또 유발시켜요. 이 위산이 올라오는 거죠. 먹고 바로 자면. 근데 거기다 매운 거까지 먹잖아. 완전 작살나. 자고 일어나면 엄청나게 막 더부룩하고
식도염, 염, 식도 쪽으로 위염이 올라와가지고 막 목소리도 쉬고 그래요. 그래서 매운 거 좋아하는데 조금 자제를 하게 됐어. 고생을 하니까. 근데 그래서 얘도 좀 편의점 틈새라면이 맵다, 꽤 맵다라는 걸 어디서 봐가지고 약간 걱정을 했는데 확실히 불닭볶음면 보다 덜한데? 계란까지 이렇게 풀어버리면 그냥 보통 라면 같은데? 맛있네. 확실히 라면은 주가 돼야 돼. 여기에 김밥이 있고 라면이 있고 그러면은 라면이 배불러. 김밥도 배불러. 떡볶이에 라면 배불러. 먹다 보면 두 개 다 배불러. 뭐 유부초밥에 라면. 하여간 라면을 곁들여서 먹는 라면이 되면은 배불러요. 이 정도면 배불러. 얘도 배부르고 얘도 배부르고. 근데 라면 한 개만 먹는 거야. 아, 맛있지. 라면 한 개만 김치. 그러면은 이제 밥도 말아 먹을 수 있지. 그래서 라면을 드실 때는 곁들이지 마라. 내가 잘 곁들여 먹거든. 밥 볶고 라면. 그럼 두 개 배불러 죽어 나중에. 살아있네. 오늘 시원하고 날씨도 시원하고 열심히 일 한잔 먹어라. 내일은 또 성금날이라서 쉬는 날. 건더기가 불면은 이게 보기도 싫고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면을 안 퍼지게끔 원래 스피드로대로 먹고 국물 남았을 때 이제 뭐라 그러지 더 먹을 수 있지. 면 어느 정도 먹었죠? 그럼 이제 이 국물 이제 안주 삼아서 이제 라면탕을 끓여대요. 여기서 밥을 말아가지고 조금 더 끓여가지고 라면 죽을 해서 뭐 밥 건져 먹는 재미도 되고 그냥 이렇게 국물만 해도 되고 아니면은 계란 계란탕 두 개도 탁 넣어가지고 반숙 만들어가지고 국물 먹다가 계란 톡톡 터뜨려 먹고. 그래도 불닭볶음면보다는 안 되지만은 봉지라면 치고는 맵네요. 봉지라면 치고는 맵네. 여름에 날 더운 날 진짜 더운 날 먹기 먹으면 뭐 불쾌지수 쫙 올라가겠네. 그래도 소주 한 병 한 잔 하기에는 딱 좋은데 내가 원래 라면에 소주 잘 안 먹어요. 왜냐면은 면 종류 안주와 땡길 때 먹긴 먹는데 안 좋은 게 면이 불기 때문에 초반에 어느 정도 먹어줘야 된다고. 초반에 어느 정도 먹으면 배부르지. 그 다음부터 이제 아 이제 즐겨볼까 이러면서 지금부터 이제 술 마시면서 즐겨야 되는데 배가 부르니까 손도 안 가고. 그래서 짧은 시간 아유 배고픈데 라면에 소주 한잔 먹고 자야겠다 아니면 뭐 라면 먹는 김에 보통 그렇죠. 라면 먹는 김에 반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딱 맞죠. 지금 요 정도. 아우, 아우, 잘 못다. 자자. 그렇게 하기 좋죠. 거의 처음 해본 것 같은데? 라면에 그냥 소주만 먹는 거는? 이것도 아직 안 땄으니까. 그죠? 알겠다. 이 좋은데이 1929라는 요 술이 연하고 좋아요. 빨간 라면은 확실히 너무 독해. 이거 낮아요. 15.9%거든요. 술 가벼워.
나한테 딱 맞아. 나한테 딱 맞아. 요새 이 소주 제일 좋은 것 같아. 좋은데이 1929 15.9% 별로 안 써. 안 쓰고 이거는 소주를 이렇게 한 병 먹어도 그냥 그냥 소주 한 병 먹는 거 달라요. 가벼워.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이거 다 팔지 않아요. 이거 파는 편의점 있어. 저 큰데 편의점 CU 편의점 큰 데서 팔고 요 앞에 편의점들에서 안 팔아가지고 오는 길에 꼭 거기 들러서 좀 사오는 편입니다. 요거는 소주 한 병 먹어도 재밌어요. 가벼워. 확실히 뭐 확 이런 게 없어요. 잘해 줬네. 아들들이 야간 마치고 라면 먹으면서 이제 소주 한 반병 정도 먹는 이런 거. 컴퓨터가 고장이 나다 보니까 컴퓨터가 지금 그래픽 카드, 메인보드, 파워 이 세 개 의심하고 있어요. 그래픽 카드를 제 후배한테 이제 줄 거예요. 내 그래픽 카드. 그래서 자기 후배 집에 꽂아 보고 작동이 된다. 그럼 그래픽 카드는 고장이 안 난 거죠. 그럼 메인보드와 파워예요. 파워는 내가 오늘 한 번 더 케이블 교체를 한다든지 한번 테스트를 해볼 거고. 그 후배한테 말하니까 원래 처음에 부팅을 딱 하면은 징징 이런 소리가 나고 부팅이 돼야 되는데 징징 그 소리가 안 나. 그러니까 그러면은 파워가 문제일 수도 있대요. 모든 게 다 돌아가는데 뭐가 온이 안 되는 거지. 화면 출력도 안 되고 드라이버도 못 읽고. 파워면은 고장난 것 중에 가장 쌀 수가 있어요. 파워가 고장나면. 그래픽카드 고장나면 제가 한계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래픽카드는 뭐 사는 김에 그냥 컴퓨터 맞추면 되기 때문에 그래픽카드가 맛이 가면은 제일 그냥 질러야 되는 거고 파워가 제일 싼 거. 근데 파워도 아니다. 파워는 테스트 어떻게 하지? 아무튼 파워도 아니다. 그러면은 메인보드겠죠. 메인보드지. 메인보드인데 그래픽카드가 일단 아니다 이러면은 어디 가야 될 것 같아요. 동네 그 PC 수리점 가가지고 파워가 문제인지 메인보드가 문제인지 알아보고 이제 고쳐야 될 것 같아. 그냥 고쳐서 쓰면 될 것 같아. 한 번, 이제 드디어 크게 한 번 고장났거든요, 이게. 나 오래된 줄 알았는데, 한 2년 반밖에 안 썼어. 그래픽카드도 970이고. 그래갖고, 이거를 뭐 이제 더, 게임방송도 하고 인코딩도 하니까, 이번 기회에 한번 맞추자, 이런 생각이 강했는데, 이제 한 번 고장났는데, PC 맨날 살 때는 나중에 그래픽카드 가격 내려가면 업그레이드 해야 되지, 응? 뭐 고장나면 뭐 고쳐야 되는데 나는 이때까지 컴퓨터 고장나면 고친 적이 없어요. 컴퓨터 고장나면 거의 이제 그 다음 넘어가서 2년 몇 년 쓰면 2년 3년 쓰면. 근데 이번에는 한번 고쳐볼까 싶기도 합니다. 고쳐보고 한 번 더 뭐 맛이 가고 막 나중에 막 복합적으로 될 때 이제 막 전원도 안 들어오고 막 원래 좀 비리하고 막 이러면은 이제 에이 바꾸자. 그 다음에 이제 게임도 느리고 포맷 다 해도 게임도 느리고 이런 식의 오면 바꾸죠. 근데 이제 게임도 안 느리기 때문에 제가 주력하는 와우가 고사양 게임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한번 더 고쳐볼까 하고 그 PC로 못하는 거는 프리미어를 이용한 소백산 일정이라든지 어떤 그런 영상 편집을 지금 못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실시간 방송, 게임 방송을 못한다는 거 그거 말고는 핸드폰으로 다 해결돼. 스마트폰으로 뭐 편집할 수 있고 이렇게 뭐 할 수 있고 실시간 방송도 할 수 있죠. 지금도 실시간 방송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일하시는데 혼자서 막 술 먹으면서 방송하기 좀 그래가지고 녹화본을 올릴 예정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튼 뭐 컴퓨터 뭐 그렇게 급하지 않아요. 와우만 거의 못한다고 보면 되고 소백산 못 올리고 있다는 것 뿐인데 그 나중에 천천히 올려도 되는 거고 없을 때도 이렇게 활동을 할 수 있다 이런 걸 보여주면 되는 거죠. 아무튼 저는 조금 더 마시고 여기 계란을 한 개 탁 넣어가지고 라면 탕을 끓여가지고 참치하고 해가지고 이거 마저 마시고 푹 자고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방송은 이 와우에서 하던 건데 여기까지.